자, 오늘은 연이어서 누가복음 5장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누가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쭉 읽은 그 구절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을 제가 마태복음 4장 19절로 적어봤습니다. 우리 같이 마태복음 4장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에요.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베드로는 고기를 낚는 어부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누구를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고 사명을 주셨어요. 자, 사람을 낚는다는 건 뭐죠? 전도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에게 주신 이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누가복음만 좀 특별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앞에 이 구절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이제 형제를 만나서 이제 그물 던지는 것을 보니 그들이 어부라 가서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베드로를 만났다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요. 마가복음에도 이렇게 1장 1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갈릴리 해변에 지나가시다가 이제 다 같은 갈릴리 해변은 나오는데 마태가 기록하는 것과 마가가 기록하는 것이 약간의 차이가 있고요. 자, 누가가 기록하는 것은 오늘 어떤 구절이에요? 엄청나게 길죠? 한마디로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는 자,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을 하나하나 우리가 짚어가면서 보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자, 이 장소는 누가복음 1장에는 게네사렛 호수라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갈릴리 바다랑 같은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저렇게 다르게 명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는 연못이에요. 아주 큰 연못이. 그래서 이것을 호수라고도 하고 바다라고도 하는데 자, 이 호수 주변에는 이렇게 나지막한 언덕이 주위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예수님께서 피하다가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주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마침 호숫가를 보니까 배가 있는데 그 배에 사람들이 그물을 씻고 있어요. 자, 그물을 씻는다는 것은 고기잡이를 나가는 참이에요? 들어오는 참이에요? 이 사람들이 배, 저기 낚시하는 걸 못 봤구만. 자, 그물을 씻어요. 나갈 때 씻어요? 들어올 때 씻어요? 아이, 끝나고 씻죠. 고기를 마친 거잖아요. 그죠? 배 두 대가 있는데, 거기 이제 어부들이 그물을 씻고 있어요. 예수님 보통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배가 빈 거를 눈치채고, 그 배에 그냥 한 배를 지적해서 거기에 올라갔어요. 주인한테 묻지도 않고. 그러면서 그 배가 마침 베드로의 배였어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이 배를 조금 띄워라. 왜냐면은 조금 멀리 가야지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는 그 배를 띄우려고 배에 올라가서 노를 약간 저었어요. 그 배 위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베드로도 예수님의 말씀을 옆에서 집중해서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노를 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아주 집중해서 잘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배를 호숫가로 뛰어들인 베드로가 예수님 옆에서 말씀을 경청하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마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난데없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누가복음 5장 4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예.
난데없이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다 마치고 베드로에게 자 어디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베드로는 평생을 고기 잡는 사람이에요. 고기 낚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 바다는 자 이렇게 낮에 고기를 많이 잡을까요? 밤에 잡을까요? 밤에 잡아요. 왜냐하면 햇볕이 이렇게 내리쬐을 때는 고기가 아주 수면 깊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이제 햇볕이 없을 때 좀 껌껌하면 고기가 수면 위로 올라와서 마음껏 이렇게 활동을 하는 때가 밤이라서 이 어부들은 밤이 맞도록 고기를 낚아요. 그래서 밤에 고기를 잡으러 가는데 예수님께서는 대낮에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제 이 갈릴리 호수가에는 고기가 어디에 많이 있는가 하면요. 가에 가장자리에만 얕은 곳에 많아요. 왜냐하면 호수니까 아주 깊은데 바다 한가운데는 산소가 별로 없어요. 가장자리에는 막 옆에서 내려오는 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자리에 산소가 풍부해서 고기들이 가장자리에 많이 있대요. 그 갈릴리 지방의 어부인 베드로는 자 어디에서 고기를 많이 잡힌다는 밤에 그것도 호수 가에 알고 있는 자기의 상식인데 뜬금없이 육지에서 목수를 하던 이 양반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말을 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줬어요. 이렇게 4장에 보시면은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분이 범상치 않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아까 배를 띄워드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압도당해 있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부를 때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는데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아주 보통 분이 아니다는 것을 알고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상식에 맞지 않는 이치에 맞지 않는 이런 일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좀 겪을 때도 있죠?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순종하십니까? 이 베드로처럼 순종하십니까? 저도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참 이제 이런 많은 이렇게 요구를 받을 때가 있었는데요. 특별히 우리 장로님은 남자분이시고 한 가정의 가장이시잖아요. 우리 가장으로서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신앙생활 하는 데는 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간증을 약간 하면은 우리 장로님은 이제 참 신앙생활을 계속하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지 사업이 잘 되는가 하면은 우리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관계를 잘해야 돼요. 그렇죠?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이 관계가 있고 서로 도와주고 이러는 가운데서 이것이 많은 정보도 하고 이렇게 관계 속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이 세상 법도예요. 근데 남자들이 사람들 만나면 뭐를 먹죠? 술을 먹잖아요. 그죠? 술을 먹고 사람을 만나고 낮이고 밤이고 만나고 또 특별히 토요일, 일요일 날 같은 데는 특히 남자분들은 골프 치러 가잖아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접대를 하고 관계를 하면서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하면서 사는 것이 그래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세상 도리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에게 뭐라 했냐면요. 술 먹지 말라. 그 토요일 날, 주일 날 한중사랑교회에 나와서 사역을 해라. 어쩝니까? 그래서 우리 장로님 고민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내 사업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우리는 손가락 빨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세상 간섭으로는 사람 만나고 술 만나고 토요일날 열심히 주일날도 열심히 골프 치고 뭐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왕성한 활동을 해야지 사업이 잘 된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통상적인 개념인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하면서 여태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 사업이 망했습니까? 안 망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 베드로도 상식이 맞지 않는 말을 예수님이 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 이렇게 대낮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자 어떻게 많이 잡았을까요? 성경에 아까 읽었죠? 많이 잡았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성도도 또한 이런 고민이 있더라고요. 사역반을 하는데 목사님
우리가요, 일자리가 있어야지 일하고 돈 벌잖아요. 근데 그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일자리 챙겨주고 그런데요. 그런데 목사님, 제가요, 주일날 교회만 있어요. 친구 만나자면 못 만나고요. 한잔 하자면 못 하고요. 제가 이래서 어떻게 일자리를 얻겠어요? 요새 며칠 놀았어요. 나 이거 고민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예배 안 드리고 친구 만나러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쩌죠? 그런데요, 주님은 뭘 원하시죠? 예배 드리는 거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은 주일날 예배 드리고 여기 모여 있으면 언제 일하고 언제 돈 벌고 언제 중국에 집 사고 언제 우리 아들 장가 보내요. 그것이 세상 생각인데 이치에 맞지가 않죠. 그런데 여러분들 주님 말씀 따라 한번 순종해 보세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걸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줄 믿어요. 술 먹고 관계를 안 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주님 말씀으로 가득 차서 자 일자리 가면은 일을 어떻게 대충 해요? 깨를 부리고 해요?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죠. 주인이 보나 안 보나 열심히 하죠. 최선을 다해서 하죠. 일을 할 때 사람의 우둔한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하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죠. 그러니까 항상 얼굴 표정 좋죠. 최선을 다하죠. 열심히 하죠. 정직하죠. 신뢰할 만하죠. 그럼 누가 좋아해요? 주인이 좋아요. 그런 사람은 소문이 나요. 저 사람 일 잘한다. 저 사람 데려가면 보증 수표다. 그런 사람에게 일자리가 끊기겠어요? 안 끊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이 상식 밖에 주님 나라의 일에 여러분들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이 세상의 관습과 이 세상의 법 또한 조금 다르게 갈 수도 있지만 이런 온통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베드로도 고기를 참 많이 잡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이것을 기록한 것이잖아요.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을 한 것이고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을 했죠. 그런데 같은 사건을 왜 이렇게 다르게 기록을 했을까요? 그 사람의 관점이 달라요. 누가가 의사죠. 의사는 누가복음을 보면 굉장히 사실적으로 정확하게 기록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누가는 이 말씀을 마태는 뭐 해변을 거니시다가 그다음 마가는 해변을 지나가다가 이렇게 짤막하게 한마디 하는 거를 누가는 이렇게 길게 배에 올라서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더니 배가 많이 막 고기가 엄청 많이 이제 거두어지고 이런 얘기를 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누가는 마태 마가가 기록하지 않는 이런 말씀을 기록을 할까요? 어부에게 가장 절박한 문제가 뭐죠? 어부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건 뭐죠? 고기 잡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부를 때 베드로의 가장 절박한 관심에 다가가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아무리 설명해도 관심이 없을 때는 안 들려요. 그죠? 근데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막 어려움이 생겼을 때는 주님 앞에 살려달라고 이렇게 메어 달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저도 그전에 누가 뭐 교회 다니라 하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 위선자, 예수쟁이 뭐 온갖 제가 들은 얘기는 다 했어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이상하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아들이 죽게 되니까 우리 아들의 생명이랑 절박한 문제가 생기니까 제가 어떻게 하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을 찾게 됐고 예수님께서 이 생명을 해결해 주니까 그때 내가 깨달은 것이 이야,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신 예수님이 하신 절대적인 일을 보고 내가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구나. 내 힘으로 하나도 할 수가 없구나. 그전에는요. 내가 내 힘으로 다 한다 생각했어. 내가 원하는 거 안 된 거 없어. 내가 원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내가 하는 건 잘해. 뭐 어째. 아주 기고만장했는데요. 아들의 생명의 문제가 딱 닥치니까 야, 이 세상에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있구나.
절대자를 찾게 됐고 절대자를 만나게 되고 절대자를 알게 되고 나는 그 절대자에 비해서 아무 소용없는 한낱 보잘것없는 피조물이 그 코에서 호흡을 걷어가면 살 수가 없는 존재할 수가 없는 아들의 생명을 딱 붙잡고 이러는 거 보고 아, 아들의 생명이 내 손에 있지 않구나. 그 생명을 쥐고 있는 분이 계시구나. 자, 누구를 인정하게 되었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과정을 겪은 분들도 계실 것이고 무난하게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이런 경험 하셨죠, 그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뭐죠? 죄인이잖아요. 죄인이잖아요. 제가 전도할 때 죄가 있습니까? 물어요. 죄가 있다고 하면 전도가 쉽게 돼요. 죄가 없다고 하면 그 사람 죄가 있는 거 설명은 되게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 백성 되는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나는 죄인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자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베드로는 자기 평생의 소원인 배가 가득가득 차는 거 그것도 한 배가 아니라 두 배에 가득 차는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광경을 보면서 이분이 누구신 것을 깨달았습니까? 하나님 주여라고 부르죠. 8절에 그전에는 선생님 했잖아요. 선생님은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8절에는 이제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이분은 메시아라는 걸 아는 거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왜냐면은 죄인이 거룩한 주님 앞에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럼 이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니까 주님과 같이 있을 수가 없던 이런 고백을 이제 베드로가 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도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절박한 문제에 관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한 찾아가며 전도할 때 그 사람의 가장 절박한 문제에 관심을 같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문제가 있죠. 그런 문제에 마음을 여시고 같이 공감하시고 같이 아파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하시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마음이 열어지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고 절대자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 절대자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되어진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 이 누가만 기록한 이 아주 큰 이 긴 이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절박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신다. 또 전도할 사람 찾아갈 때 그 우리도 함께 절박한 문제 함께 관심을 가지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죠. 10절, 1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제 베드로는 깨달았죠. 자기가 생을 다해서 고기만 잡았고 고기만 많이 잡으면 최고인지 알고 내가 뭐 이 세상에 더 부족함 없이 사는 존재인 것 같았는데 그렇게 평생 시간을 들이고 능력을 들이고 모든 정성을 다 쏟아서 고기잡이 하던 것을 우리 예수님은 언제 해요? 한순간에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얼마나 조그만 존재며 연약한 존재며 절대자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는 이 베드로의 생각이 바뀌어버렸어요. 가치관이 바뀌어버렸어요. 먹고 사는 문제만 주구장창 바라보고 생각하고 살았던 이 베드로가 이제는 가치관이 바뀌어서 이 세상은 이 생존의 문제만 해결하면서 사는 것이 세상 사는 것이 아니구나. 더 다른 가치가 있구나. 더 다른 진리가 있구나.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있구나를
생각하고 우리 예수님이 따르라 할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따라갈 때 어떻게 따라갔냐면은 11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우리 오늘 암송 구절에는 그물을 버려두고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자 고기 잡던 어부가 그물을 버렸어요. 생업을 포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너 생업 포기하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불렀어요.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이 아까 내가 처음에 얘기한 것과 상반되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간절한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관심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왜 베드로에게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왜 베드로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뭘 의미하죠? 모순이지 않습니까? 나 같은 사람은 그물을 버려뒀죠. 생업을 포기했죠. 근데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나같이 뭐 목회자나 이렇게 생업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몇 소수고요. 많은 이 말씀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많은 성도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교회 와서 예수만 믿고 예배만 드리고 전도만 하고 살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예수님이 베드로가 그물을 버려두고 따른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생업을 2차적으로 자 누구를 1차적으로?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그 다음에 우리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했는데 예수님 말씀이 우리를 망하게 합니까? 흥하게 합니까? 그런 예수님을 믿고 우리 생업에만 매달려가지고 우리 예수님은 뒷전으로 하지 하고 살지 마시고 우리 주님을 1차로 섬기고 주님께 먼저 우선순위를 두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몇십 년 전에 아주 처음에 이제 개척했을 때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빚을 천만 원 정도 지고 오잖아요. 그리고 와서 한 뭐 3개월 지나면 불법인데요. 어떤 분이 3년을 천만 원 빚을 졌죠. 천만 원 갚아야 되죠. 그러니까 어떤 집에 취직을 했는데 이제 음식점에 취직을 했어요. 거기서 이분이 뭘 하냐면은 음식 만드는 솜씨는 없으니까 주방에서 하는 일이 장어집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하는 일은 그 도마에 장어를 장만하면서 늘 이렇게 탁탁 자르는 일을 해요. 그런데 이분이 빚을 갚아야 되니까 하루도 안 쉬고 3년을 하루에 12시간 이상씩 도마를 쳐다보면서 계속 칼로 장어만 하루도 안 쉬고 3년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몸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제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교회를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다 눈은 바닥을, 팔은 칼을 치고 계속 이랬으니까 어깨가 고장이 나고 일어나서 바로 걷지를 못해요. 조금만 가면 어지러워서 넘어지고 조금만 걸으면 어지러워서 넘어지고요. 자, 이런 우리 사람들을 보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어떻겠어요? 우리는 돈만 있으면 잘 사는 줄 알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 우리의 간절한 문제 우리 예수님이 관심을 가져줘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베드로처럼 우리를 부르셨어요. 근데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 지금도 그러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먹고 사는 문제 우리가 전혀 고민 안 하고 살 수는 없어요. 그 우리 예수님도 같이 고민해주고 그것도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고 함께 아파하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된 우리는 먹고 사는 데만 매달려서 예수님을 뒤로하고 살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힘들고 아프지만 힘들지만 이렇게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은 저 죽어가는 자들에게 하늘 쳐다보지도 못하고 식당 안에서 하루 종일 일만 하면서
그 돈이 있어야지 우리가 사는 자, 돈 있어야죠. 그러니까 돈만 있어서 사는 인생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 동포들에게, 우리 중국 백성들에게 알려줘야 될 사명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요즘 우리 동포들이 좀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고 월급이 많고 좀 살만하니까요. 그 돈 가지고 이 가리봉 시장에서 식당에서 밥 먹고 노래하고 술 먹고 노래방 가고 유흥에 빠져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또한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죠?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오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그물을 버려두고 우리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생업에만 치중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돼요. 열심히 직장 다녀야 돼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우선순위로 예수님을 모시고 섬기는 신앙생활을 우선적으로 하시고 우리 직장에서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두려워하고 경배하는 마음으로 직장에서도 최선을 다하면서 일하시면서 나의 가족들, 나의 친구, 동창들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 빠져 살고 있는 그분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긍휼하게 여기며 이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다는 것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제 누구에게 나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족,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에게 아직도 이 주님을 몰라서 방황하는 예, 계속 일만 하는 안타까운 영혼들이 없는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